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퇴근이다. 오늘도 힘들었네. 뭐야? 아이고, 택배하면 뭐가 왔네? 가정통신문? 아, 여보! 여보 왔어요? 퇴근했어? 아, 예. 애들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조용해, 집이? 아, 애들은 벌써 위층에서 자고 있지. 아이, 그래? 아, 근데 이거 여보 못 봤어, 이거? 가정통신문 나왔던데? 응? 학교에서? 못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 잉여 초등학교 안내문. 저희는 다음 주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교육을... 여보! 응? 다음 주에 이거 중간고사라는데? 봄수? 학교? 초등학교? 아휴, 벌써부터 한수밖에 안 나오네. 아이, 그러게 말이야. 봄수가 맨날... 아휴, 그 시험 하고 오면 맨날 빵점 찌긋찌긋해, 여보. 그러게, 여보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5점도 아니고 무슨 맨날 빵점만 맞고 와. 무슨 소리야. 아이,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봉수한테 무관심했던 게 아닐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2천 학원 보내는 건 어때요, 여보? 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학원 보냈는데 맨날 땡땡이 치고, 공부 안 잖아. 그러긴 그랬지. 학원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 쟤를. 맞다. 그러면은 집으로 직접 오는 과외 선생님을 부르는 게 어때? 과외 비싸겠네. 그래요. 봉수가 빵 맞는 것보다 낫지. 그럼.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을 불러서 봉수랑 1대1로 가르쳐 주면은 봉수도 분명히 성적이 오를 거야. 예, 그렇게 합시다, 여보. 그럽시다. 과외 선생님 부르는 거야. 여긴가? 계세요? 아니, 누구세요? 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외 선생님입니다. 아, 새로 오신다니, 그 우리 봄수 가르쳐 주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될 학생은 어디 있나요? 아, 우리 봄수가 맨날 0점 맞고 위층에 있어요, 위층에. 아, 제가 오늘부터 성적을 쭉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선생님만 믿어요. 우리 아들 잘 가르쳐줘요. 예, 전 그럼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인가? 아이, 무슨 과외 선생님이야. 내가 언제 공부한다고. 공부기 싫은데, 진짜. 안녕, 봄수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너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이란다. 자, 바로 시작하자. 자, 그러면은 자, 2장부터 펼쳐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거라고 해요. 자, 예. 1 더하기 1은 뭐야? 선생님. 어? 여자친구 있어요? 이 녀석 아픈데 건드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뭐야, 봉수야?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이 뭐야?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자, 그럼 봄수야, 더 쉽게 설명을 해줄게. 네가 감자튀김 두 개를 받았어. 근데 네가 그 중에 두 개를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숫자가 몇이 나와야 되지? 감자튀김은? 다 먹어야 돼, 감자튀김. 야, 네가 사람 새기냐? 이런 내가 과외 선생을 하면서 너같이 멍청한 애는 아주 처음 보는구만. 너는 갱생이 없을 것 같다, 봄수야. 근데 저도 맨날 학교에서 선생님, 저도 맨날 학교에서 빵점만 맞고 엄마랑 아빠를 맨날 혼내고, 저도 빵점 안 맞고 공부 잘하고 싶은 공부가 안 돼요. 어떡하죠, 그럼? 그러면은 네 머리로는 공부는 이미 글렀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거 올라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기대봐, 좋은 걸 알려줄게. 자자. 반갑다. 오늘은 6천만 수행 수험생들이 함께하는 아주 중대한 시험 자리에 올랐다.
오늘 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왔고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게 됐네. 바로 중간고사 시험이다. 다들 준비됐나? 다들 확실히 준비가 됐나 보구만. 네! 좋았어. 담요! 네! 자네는 오늘도 전부 1등을 받을 수 있겠지? 당연합니다! 그렇구만. 범수! 자네는 오늘도 또 0점을 받을 수 있겠지? 확실합니다! 이딴 게 어딨어, 저거! 0점을 받아야지, 이 자식이! 언제까지 0점 맞을 거야? 언제까지, 자식아! 그럼 맞아보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간고사를 시작해 보겠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시험인 만큼 단 한 명도 건닝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두 눈으로 이 부리부리한 이 엄청나고 매서운 이 강인한 눈으로 너희들이 건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똑똑히 내가 봐주겠다. 어디 보자. 1번 문제는 어제 내가 완전 열심히 공부했던 건데 2번 문제도 3번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가 전교 1등이 확실하구만. 아이씨, 이거 아빠랑 엄마가 나 이거 잘 보라고 따로 막 선생님도 불러주고 했었는데 아이씨, 아이고 못 본 엄마 아빠가 날 죽일지도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이씨 1번 문제부터 모르겠다고.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이 없을까? 녀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만. 하지만 녀석들이 컨닝을 하지 않도록 내가 확실히 확실히 에이씨, 아 진짜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가지. 선생님 잘한다. 그럼 여참매. 오, 2번 답이 보인다. 2번에 3번. 벌레보다가. 자식들, 자식들을 그냥 열심히 불고 있구나 자식들. 또 빠짐없이 열심히 불고 있고. 하지만 이 자식들이 언제 컨닝을 할지 몰라. 내가 확실히 봐주. 뭐지? 다시 한다. 4번에 2번? 5번에. 그렇지. 빨리 풀어 담요 빨리. 우당탕탕탕. 이 자식들이 그냥. 이 자식들 열심히 불고 있구나. 자식들 확실하게 불고 있구만. 저기 봐라. 선생님도 자고 있고. 그러면 내가 옆에 물어봐야겠다. 벼야. 아 왜? 왜 6번에다 보여 6번에. 6번에다? 왜? 왜 물어봐? 티가 불어. 알려줘 빨리.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너 이거 답 안 알려준다고 선생님한테 이른다. 뭐야 뭐라고? 일리 내가 이럴 거야. 선생님! 자식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구만. 안심할 수 있겠어. 하지만 언제까지는 안심할 순 없지. 아니야 이 정도로는 절대 100점을 맞을 수 없을 거야.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법이 필요해. 아 맞아. 내가 어제 저 밖에다 젤 버려놨었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낚싯대로 책을 꺼내오는 거야. 좋았어. 하나, 둘, 셋! 뭐가 걸린 것 같은데. 핫! 교과서 땅. 보고 봐야지. 7번 문제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거구만. 자식들이 그냥 누가 거기겠어요 자식.